네, 8월 1일 화요일 김용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달달한 오후장 수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8월 첫 거래부터 정말 기분 좋게 양대 지수 모두 코스피 지수 한 1%대 그리고 코스닥 한 0.65%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 딱 말씀해 주셨잖아요. 8월장은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거다. 큰 뭐 매크로 이슈가 없으니까 그렇죠. 종목별로 잘 공략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제 네. AI를 오후장 키워드로 남겨 주셨는데 정말 네. 오늘 딱 AI 열풍 불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오늘도 오후장 키워드로 한번 요약해 볼게요. 네. 오늘도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을 이제 한번 분석을 좀 해보고 네. 또 오후장 우리가 어떤 레시피로 잘 또 요리를 해봐야 될지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통해서 일단 오늘 이제 키워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이퍼 클로버 X.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챗GPT의 이제 대항마가 좀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최근에는 애플, 메타, 이런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다 AI에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환장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환장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 반도체 종목들만 좀 움직였었는데 드디어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이제 8월 24일 날 네이버의 이제 하이퍼 클로버 X가 이제 출시가 지금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태여서 국내 이제 주요 대기업들도 이 하이퍼 클로버 X를 B2B로 이제 많이 좀 쓴다라는 이제 소문들이 나고 있다 보니까 이 네이버 주가도 어제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 특히나 또 카카오도 같이 동반해서 맞아요. 강한 이제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오늘 국내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도 이제 경제 우리가 산업 분야에도 AI 지금 열풍이 좀 불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시도 이제 AI 바람이 아주 강하게 좀 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격은 이제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게 그동안에는 HBM만 오로지 뭐 AI 관련된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 종목들만 움직였었는데 이번 주에는 확실히 좀 느낌이 좀 다른 게 사실상 이 AI 플랫폼 또 AI 솔루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키 맞추기가 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주가가 정말 많이 눌러있는 기업들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지금 움직이고 나서 제가 막 침 튀겨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2주 전부터 이제는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로봇 종목들 남들보다 하루만 좀 빨리 사셔도 쉽게 쉽게 좀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다. 에코프로도 지금 잘 가고 있지만 에코프로 5% 올라오는 동안에 셀바스 AI 지금 20%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만 오늘 셀바스 AI 수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어제 그저께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T로보틱스 또 막 20% 30%씩 이제 급등을 할 때 수익 실현을 다 했거든요. 이렇게 뭐 어쨌든 에코프로가 5% 올라가는 거나 다른 종목 5% 올라가는 거 똑같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이제 베팅할 수 있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 이제 키워드 풍선 효과. 이게 이제 그야말로 오늘 시장을 딱 한마디로 저는 정의를 해 준다라고 봐요. 그동안에 이제 HBM3 관련된 종목들, 특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지수 대비해서 조금 소강 상태잖아요. 네. 좀 쉬고 있는 구간인데 얘네들이 좀 쉬니까 오히려 다른 쪽에 있는 애들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까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AI 테마와 관련해서 이제 보면은 그동안에는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만 아주 강하게 좀 움직였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로도 수급이 좀 확산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런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을 반드시 좀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키워드, 세 가지 키워드로 일단 요약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후장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후장 레시피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세이브 데이터님이, 아니면 네. 일단 50억님이 아 로봇줄 관심 좀 가질 걸, 눈치 챙길 걸 이러셨는데 우리 네. 영미 매니저님이 계속 로봇줄 이야기 안 나올 때부터 계속 네.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AI도 그렇고 네. 오늘 오후장 레시피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늘 오후장 레시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가 네. 아니고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두 종목 딱 준비해왔으니까요. 그 종목 잘 한번 보시고요. 오늘 오후장 이제 한 줄 레시피는 우리도 빅테크 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중에서 애플이랑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확실히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좀 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어제까지는 네이버만 움직이다가 오늘은 오히려 카카오와 카카오 그룹주들 쪽으로 상당히 좀 강한 이제 쇼커버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네이버도 최근에 이제 네이버 쇼핑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하이퍼 클로버 X가 이제 출시가 되고 나면 한국형이 챗GPT를 활용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로 이제 확장을 좀 할 수 있거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융, 엔터, 온갖 산업에 지금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확장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AI와 관련된 이제 신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실 때가 되지 않았나. 낙수효과가 기대되는 이런 생성형 AI, 초거대 AI와 관련된 수혜주에 대한 부분들 오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우리 영미 매니저님이 두 가지 종목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픽해 오셨으니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종목 편입, 리뷰를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7월 25일에 편입했던 세바스 A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급등하고 있고 뭐 AI 관련 종목도 오늘 핫하면서 어제 편입했던 마음 AI도 되게 잘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딱 일주일 전이잖아요.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셀바스 AI 뭐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재미없게 그냥 눌러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차트를 제가 조금 이제 키워드리면 딱 지난주 일주일 요 정도 자리였어요. 19,800원이니까 여기 요 구간에서 딱 공략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때 공략을 할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셀바스 AI? AI 관련된 종목들은 다 반도체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7월 25일 날 19,800원에 딱 편입하고 오늘로 딱 일주일 됐거든요. 일주일 만에 무려 41%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에코프로도 최저점 대비하면은 정말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셀바스 AI 2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지금 편안하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저께 공략을 하셨어도 하루 만에 20%가 훨씬 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셀바스 AI 어저께 이제 매수 타점 잡았다가 오늘 아침에 급등할 때 그건 수익 실현했거든요. 그래도 20% 정도 수익이 나요. 그렇게 매매할 수 있는 업종이 지금 AI라든지 로봇과 관련된 업종이고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게 어저께 제가 마음 AI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마음 AI도 하루 만에 지금 목표가 달성을 했어요. 29,000원 이제 목표가 터치를 하면서 무려 14% 딱 하루 만에 지금 14% 수익 났거든요.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어제 제가 마음 AI 소개를 해드리면서 코난 테크놀로지 여러 번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뭔가 이제 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마음 AI를 한다라고 했는데 코난 테크놀로지가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지금 장중에 26% 올라가고 있거든요. 셀바스 AI나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솔트룩스 중에서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가 가장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 가장 세게 올라가는 이유는 이 종목이 뭐 다른 기업에 비해서 아주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코난 테크놀로지 주가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가장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AI 플랫폼, AI 기술주들도 이제 살아난다 이런 분위기 이제 편승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전히 뭐 마음 AI도 지금 여러분들이 공략하셔도 저는 충분히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고 보고 내일 다시 한번 또 3만 원 뚫으면서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마음 AI 뭐 오늘 목표가 바로 달성하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AI와 마음 AI는 벌써 목표가도 달성되고 좀 수익이 크게 났는데 조금 더 가져가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리뷰도 빠르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7월 24일에 편입했던 퓨처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현재 한 14% 가깝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퓨처캠도 사실 살짝 한번 눌렀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아주 강하게 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면서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메지온이라든지 펩트론 뭐 이런 종목들이 초급등세가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또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퓨처캠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소개를 해드리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바로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제가 이제 손절 가격을 8,000원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8,400원 정도까지 이게 밀렸다가 지난주에 이제 저점 잡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강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퓨처캠은 뭐 재무 구조가 일단 가장 좀 탄탄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고 개발하고 있는 이제 신약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잘 움직인다라는 걸 제가 이제 수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강조를 좀 해드렸어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분명히 지금 소외되고 있던 시장과 확실하게 좀 달라졌다라는 걸 제가 오늘도 다른 종목 하나 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들은 딱 이제 AI 관련된 종목 후속주,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후속주, 이렇게 이제 두 종목 준비를 해왔으니까 관심있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후속주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약 바이오 후속주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제약 바이오 종목 정말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요. 27만 6천 원 현재가로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게 한미약품 이런 대단지. 반응이 분명히 제가 TV 너머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한양행이라는 종목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때도 뭘 재미없게 지금 유한양행이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 아마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유한양행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바닥에서 정말 5만 5천 원대까지 이제 빠졌던 주가 오늘 지금 7만 5천 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피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2021년에 고점 만들었던 데까지 가장 먼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유한양행이고 심지어 유한양행은 오늘 7만 5천 원을 넘어가면서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우와, 네. 이 정도로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유한양행이 지금 얀센하고 공동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 티닙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거든요. 레이저 티닙과 이 아미반타밥 공동 임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존슨앤존슨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좀 깊게 얀센이 존슨앤존슨 자회사이기 때문에 존슨앤존슨도 상당히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달에 이제 폐암 신약 이제 학회가 이제 열리는데 그 학회 때도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ESMO에서 이제 삼성과 관련된 이제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왜 한미약품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유한약품 유한양행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사실 좀 재미없어 보이는 종목인데 분명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제가 유한양행은 지난 6월 30일 날 우리나라 이제 타그리소를 제치고 1차 폐암 치료제로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게 6월 30일 날은 안 움직이다가 7월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한미약품도 저는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보고 지금은 강하게 움직이질 못하고 있지만 한 1, 2주 뒤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유한양행하고 비교해드리면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리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미약품은 뭐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또 제약바이오 기업이고 로스젠이라든지 아모잘탄 그다음에 88 이런 이제 의약품들 매출이 이제 호조를 좀 띄면서 2분기도 매출이 나름대로 좀 선방을 좀 했거든요. 물론 영업이익은 컨센 대비 조금 이제 못 나온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 중에서 HM12525A 요게 이제 임상 2P상에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마일스톤이 이제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가능성도 사실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명 우리가 이제 듀얼 아고니스트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 이제 이 간암이라든지 지방 간의 이제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요 신약 파이프라인 자체도 사실상 기술 이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체 개발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임상 단계가 이제 진척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봉에라스라는 종목 아마 아실 거예요. 최근에 워낙 좀 강하게 좀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인벤티지 랩이라는 기업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기업들이 왜 올라가고 있느냐? 바로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인벤티지 랩이 오늘 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게 무슨 임상 2상 성공해서 임상 3상 성공해서 상한가 간 게 아니고 전임상 아직 임상 단계에 진입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전임상에서 나름대로 이제 약물에 대한 이제 유효성이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시장에서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다가 겨우 이제 전임상, 사실 제가 조금 거칠게 표현을 하면 전임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한 이제 후보 물질 중에서요. 최종 단계까지 신약 개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0.01% 정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수십만, 수백만 개의 이제 후보 물질들 중에서 최종 성공 단계까지 이제 가기까지는 정말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임상에 대한 이제 결과만 가지고도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한다라는 건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했던 의약품들을 이제 비만 치료제로 이제 적응증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릴리가 개발하고 있는 지금 마운자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위고비 같은 이런 이제 의약품들이 사실 선풍적인 인기리에 이제 판매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품귀 현상 때문에 지금 생산량이 이제 수요를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봉 LS라든지 인벤티지 랩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미약품이 바로 이제 에페글레나타이드라고 하는 이제 과거에 사노피에 4조 원 정도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던 후보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반환이 돼가지고 아예 폐기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로도 개발을 하고 사실상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해가지고 국내 식약처에다가 임상 3상
실험계획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승인이 되면 아까 제가 인벤티지 렉 같은 경우에는 전임상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임상 3상에 바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상 개발해가지고 유효성 바로 입증되면 한국형 이제 비만 치료제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을 이제 좀 반영할 수 있는 기업이 한미약품이다. 주가는 지금 바닥에 눌러가지고 좀 무겁게 움직이지만 한번 또 시세를 타기 시작하면 유한양행처럼 상당히 좀 화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33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5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의 뒤를 잇길 바라보면서 한미약품 5장 눈여겨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AI 후속주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9,710원 현재가로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은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뭐 코난 테크놀로지, 맞아. 셀바스 AI, 네, 그리고 솔트룩스가 AI. 또 삼성전자하고 또 협업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이제 상한가 갔었고 어제 방송을 통해서 또 마음 AI 소개해드렸고 그래서 남아있는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의 수혜주 알체라가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급등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의 수혜주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누가 먼저 랄 것 없이 지금 한국형 챗GPT 개발에 상당히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카카오 챗GPT의 한국형 챗GPT 개발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 바이브 컴퍼니도 관심 있게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본 종목이고요. 공공 부문 이제 AI 솔루션을 이제 주로 이제 납품을 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국가 종합 이제 전자 조달 시스템 나라장터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죠? 그 나라장터 이제 구축을 할 때 바로 AI 플랫폼을 바이브 컴퍼니가 이제 납품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또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는 상당히 좀 위협이 되는 게 이 바이브 컴퍼니가 레빗이라고 하는 이 자산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독립 투자 자문업 라인세스까지 이제 획득을 해가지고 증권형 로보 어드바이저까지도 지금 추가를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바이브 컴퍼니가 지금 상당히 이제 이 AI 기술을 가지고 여러 분야로 이제 분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또 썸 트렌드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를 출시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야말로 B2C 이제 구독형 AI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챗GPT도 구독형으로 이제 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썸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비자의 트렌드를 이제 분석하는 구독형 서비스가 출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가를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1,000원 정도. 워낙 주가가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11,000원 정도에 이제 진입을 한번 해보시면 될 거, 11,000원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8,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I 후속주 바이브 컴퍼니도 오늘 5장 눈여겨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